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손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상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 즐겨라, 스탁 엔조이란 내용으로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잘 모르시고요. 주변에 이제 꽃들을 감상하시면서 뭐 향기를 또 맡으면서 이젠 봄이로구나 하면서 기분을 만끽하시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연학적으로요. 사실이요, 처음에 매화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나리꽃이 핍니다. 그리고요, 뭐가 피냐면 목련이 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벚꽃이 피야 되는데요. 지금은요, 동시에 이 모든 꽃이요, 갑자기 다 같이 함께 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요, 대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내지는 열매가 맺더라도 과실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좀 2023년도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 특히요, 벚꽃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기가 저쪽 밑에 지방 남부 진해에서부터 벚꽃이 이제 잔치가 벌리면요, 축제가 열리면 대개 한 일주일 후에 그 여의도에서도 축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저 동시에 같이 펴요. 못 느끼잖아요. 동시에. 자,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좀 이 자연이 좀 자연의 무질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 잘 아시는 그 분입니다. 심리학 박사님, 박수경 박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세요. 카오스 속에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조화가 있더라. 즉 코스모스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장세를 보면 정말 주식장 자체가 정말 엉망진창이고요, 무질서 속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변동성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 그 안에도요, 질서적인 종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그런 내용을 각인시켜주고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한 40여 개 증권회사에다가 각 회사, 그러니까 2000여 개 종목, 코스피, 코스닥 다 토탈 합쳐서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좀 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이 회사는 어떻고 저렇고 좋고, 그래서 매도 의견은 안 줍니다. 매수 의견, 그리고 또 목표가도 대충 뭐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자, 그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과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수 의견을 주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저는요,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한 어떤 하나의 이제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갈취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주면서요,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보실 종목이요, 이 종목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요, 저쪽 지금 왼쪽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보면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거래 정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좀 써볼게요. 이 종목은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됐어요. 웃긴 건요, 여러분들 이 종목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요, 그쵸? 망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미국의 이제 그 연방 그 예금보험공사가 한 사람당 예금을 3억 3천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전량 다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재무부 장관인 바로 제닛 옐런이란 그 장관이 예전에 FRB 의장, 지금의 파월 의장, 이전에 이제 FRB 의장이었는데, 자, 그분께서도 이제 무슨 소리냐,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말을 바꿨죠. 그렇게 다 해주겠다라고. 그런데요, 바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요,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게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합병하면요. 그런 대형주 은행들은 되게 또 커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98년도에 경험했던 은행들, 그죠? 여러 은행들이 있었죠. 그 은행들이 합병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4대 은행이, 큰 은행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뭐 그게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죠. 그죠?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있어요. 혹여나, 제가 볼 때는 좀 득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은행 사태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요.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권여당인 바로 민주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연도가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자, 버킷 스튜디오란 이 종목 다시 갑니다. 자,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죠?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고요. 자, 아시겠죠? 일봉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킷 스튜디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차트가 이 차트하고 좀 다르죠? 이 차트는 일봉이고 이 차트는 주봉인데요. 요쪽에서 좀 스타트를 했었어요. 그죠? 예, 요쪽에서 그죠? 보셨죠? 녹색 화살표 스타트 보이죠? 예, 크게 상승하고 가격 조정 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걸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 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 정지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버킷 스튜디오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뉴스입니다. 그죠? 예, 버킷 스튜디오를, 뉴스를 딱 보니까 언제냐면요. 거래 정지가 이제 3월 3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장 끝나고 나옵니다. 장 끝나고, 장 중에는 이제 거래 정지가 아니라 장 끝나고,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거는 이제 3월 3일 9시 01분, 예, 자, 예. 이때 이제 나온 건데요. 01번 30초. 뭐라고 써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빗썸 관계자 버킷 스튜디오, 322억 규모 횡령 배임 발생 거래 정지. 그래서요. 일단은 횡령 배임 사건이 나면 거래 정지가 되죠. 왜 거래 정지가 될까요? 예, 주가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한국 거래소의 규정이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한국 타이어 회장님께서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그죠? 예, 지금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 타이어는 거래 정지는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거래량도 없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요.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의 관계사로 알려진 어디요? 버킷 스튜디오가 예, 3일 횡령. 자, 다시 한번요. 예. 자, 뭐라고 써 있는지 다시 한번 자, 좀 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요. 3일 예,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 확인과 함께 거래 정지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날 오후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모 씨에 대한 전원사채 콜옵션 권리 무상 부여에 따른 배임 혐의, 거기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3일 공시했고요. 횡령 발생 금액은 322억, 자기 자본 대비 16.1%다라고 하죠. 그럼 얼마나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너무 많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요. 거래 정지 중에요. 3월 16일 날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작년 영업 손실 70억, 예,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 우리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236.7% 늘어난 70억 1,956만 원 기록했다. 16일 공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그리고요,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잘 보세요. 3월 21일 날, 버킷 스튜디오 기타 경영사항, 그래서 자율공시인데요. 자율공시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러면 상장 폐지예요. 이러면 상장 폐지예요.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영업 손실이 70억이라고, 예, 16일, 그리고 이제 21일 날,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봐야 된다라고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 자, 하나씩 갑니다. 자, 보실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인데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나? 자, 대주주 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16%라고 그랬죠? 자, 20% 이하는요. 20% 이하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최대 주주 지분이 20% 이하다 그러면요. 무조건 손도 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안정성 지표.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기 볼까요? 영업이익. 자,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그리고 이제 자율 공시 공시대로 보면요. 마이너스 70억이죠. 자, 이때는 8억, 4억에서 마이너스 21억, 21년도에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70억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속보치로 나와 있어서 여기 이제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주주 지분 16%의 영업이익 적자 뭐 이러면 여러분은 이거 종목은요 가장 중요한 건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여기 이제 칠판으로 넘어와서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 좀 들어보실게요.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BPS라고 그랬습니다. BPS. 자, BPS는 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글쎄요. 청산 가치. 예, 청산 가치. 청산 가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예, 청산 가치. 그런데 가끔 이제 뭐 BPS가 2,000원인데 4,000원 더하면 그런데 성수형이 갑자기 3,750원 목표가 아니면 무슨 7,000원짜리 BPS가 그런데 두 번 더하면 14,000원인데 목표가는 제가 12,500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요. 자,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 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를 반 나누면요. 5,000원이에요. 그죠? 예, 한번 나눠봐요. 5,000원 반 나누면요, 2,500원이에요. 2,500원을 반 나누면요, 1,250원이에요. 됐죠? 여러분, 자, 봐요. 1,000원에서 5,000원 나누면 2,500원이에요. 그럼 5,000원에서 10,000원 반 나누면 얼마예요? 7,500원이에요. 여기서 숫자가 특이한 게 있어요. 마술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아래는 250이고요. 상단은 750이라는 게 있어요. 250, 750, 250, 750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 생각으로 예, 암산으로 가능하죠. 그럼 한번 질문 드려봅시다. 5,000원에서 2,500원을 반 가르면 얼마인가요? 안 되죠. 그거는 3,7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5,000원에서 7,500원을 반 가르면 얼마인가요? 반 나누면 6,250원이에요. 이게 안 되죠. 그죠? 마지막 7,500원에서 반 나누면요. 8,750원이에요. 이거요. 지금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냐면요. 앞단위 한번 가볼게요. 자, 1, 5고, 2, 5고, 3, 5고, 4, 5고, 5에 6에 7에 8에 9가 없고 바로 1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1, 2, 3, 윽, 5, 6, 7, 8, 윽,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 미파, 솔라, 시도. 그러니까 미파와 시도 발음이 있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그러니까 딱 7개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딱 7개. 7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야기하는 거는 청산가치가 2,000원이면 이걸 두 번 더 해봐요. 그럼 4,000원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낮은 금액, 3,750원 가는 거예요. 자, BPS가요, 반대로 7,500원이에요. 7,500원. 그럼 15,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15,000원은 없어요.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넘어가면요, 만 단위로 되겠죠. 12,500원, 그리고 25,000원, 37,500원, 4억고, 5만원, 예, 6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 단위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좀 말씀 이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로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색을 바꿔서요. 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좀 헤매긴 했는데요. 그죠? 자, 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KEC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일봉이 되겠고요. 일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날짜를 한번 좀 보실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3월 28일은요, 어제입니다. 어제. 자, 어제죠. 그죠? 자, 이 방송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번 달력 보시고요. 자, 어제. KEC 일봉이란 종목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늘 똑같아요. 그죠? 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잖아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을 여러분들을 매수를 하셨어. 그렇죠? 예, 그러면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첫 번째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손절가를 찾아요. 손절가.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개인 투자 여러분. 이 방송을, 아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가 한 천만 명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MZ세대나 동학개미나 주린이 여러분들까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2000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KEC란 종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와서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자, KEC 종목 추천해 드릴게요. 자, 목표가 지금 현재가 3,065원. 자, 매수가 내일 그 시초가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4,7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2,840원.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손절가 그 부분을 더 밀리면 손절가 제시했잖아요. 아직 손절 안 하셨어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맞죠? 그죠? 예.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손절가가 어디 있어요? 매수가가 어디 있고? 단지 목표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지,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매수 타점 바닥인지, 어디가 고점인지는 귀신도 모른다. 어떻게 귀신도 몰라요? 기관이 알 거고요. 그리고 외인이 알 거예요. 근데 기관의 종류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개인만 모르는 거죠.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에, 자, 개인이 이제 기관에 속할 수도 있지만 되게 기업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대주주라고 그래요. 그 대주주가 지분이 20% 이하면 그거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예. 예.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요즘 계절 과일 뭐 있습니까? 그거 다 팔아버리면 요즘 딸기 나오대요. 딸기를 이제 경매 아침에 새벽에 받아가지고요. 받은 만큼 다 팔아버리면 집에 가는 거죠. 그죠? 어? 집에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홈쇼핑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화장품 판매는 예. 그분이 이제 다 팔고서 시간 남으니까 빨리 끝내자고 해서, 그렇죠. 무슨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욕설을 하시면 안 돼요, 방송에서. 자, 저는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요, 발생해서, 여기서 또 발생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수해서 목표가를 정해놓고요. 그대로 들고 가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목표가 갈 때까지 매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향이라고 하는 단타든 중기든 장기든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이날 중요하고요. 이날 중요한데 이날 자 일봉은 뭐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분봉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분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타겟을 딱 잡으면요. 그죠? 움직일 때 즉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거래량은 돈이에요. 자 밑에 쓸게요. 거래량. 거래량은 돈입니다. 자. 돈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물 들어오면 배질한다고. 물 들어올 때 배질해야죠. 물 뻘 다 빠져서 뻘밖에 안 남는데 아무리 노를 줘야 자꾸 예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뻘 속에 갇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돈 들어와야 돼요. 예, 돈 들어와야 배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정말 사도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저는 저 부분과 저 부분만 매매를 하겠죠. 그죠? 여기, 이건요, 언제라고요?
어제였습니다. 예, 어제.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매수라고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자리는요, 즉,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 0%로부터 여기가 3.5%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슈팅이라고 얘기할게요. 슈팅. 예, 오버슈팅, 슈팅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3% 슈팅하고 7% 수익 나는데 그 자리가 14% 자리더라. 그래서 3714라고 그래요. 그 외에 2856 다도하면 108번뇌가 되겠죠. 그죠? 자, 371자. 자, 3에서 슈팅을 해버리면요. 즉, 오버슈팅, 3에서 슈팅은 3.5%는 움직여줄 때 이 지점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띵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먼똥, 띵똥. 다시 한 번요. 자, 여기서요. 색을 좀 달리 가봅시다. 예, 지난주는 참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 색을 여러분들께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요, 이 자리. 여기다 좀 칠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때가요, 3.5%가 발생한 건데, 이때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로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뭐로 보여야 된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PC로 매매하셔야 된다.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이제, 코인 매매할 때나 가능한 거죠. 뭐,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장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많다고요. 잘 보실게요. 자, 장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집중, 예, 이거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색을 또 바꿔서, 예, 여러 가지 색깔로 구현을 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갑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요. KC가, 예, 34% 되겠죠. 그리고요, 안정성 지표, 재무제표 들어가면 나옵니다. 유동 비율,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부채 비율 1년에 갚아야 될 빚. 물론요, 얘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겠지만, 부채 비율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으면 훌륭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봅니까? 예, 영업이익이 흑자죠? 야, 지금 속보치, 2020년 속보치도 지금 흑자로 지금 시현되고 있고요. 직전 연도보다 뭐 몇 퍼센트가 줄었다, 늘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흑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부채 비율 유보율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3%에 276%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는요, 우선시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이제 퍼센트 200%라고 그랬죠. 스탠다드가 200% 안에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오면 정말 훌륭한 종목이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요. 자, 한번 따라가세요. BPS 청산가치, BPS 청산가치. BPS 청산가치. 자, 분기 보니까요. 뭐 한 2,000원대까지 왔어요. 그죠? 보이시죠? 예. 아, 그래요. 자, 한번 더 해봐요. 자, 얘를 기준으로 잡을까? 2,000원 더하기 2,000원은 4,000원. 그래요. 예, 1,800원 더하기 1,800원도 똑같고요. 그럼 목표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4,000원 없어요. 얼마라고요? 3,75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알겠죠? 3,750원. 그런데 3,750원 갈 때까지 그럼 수사님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는 건가요? 아니요. 안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듯이 일봉에서 보셨을 때 물 들어올 때 배지라는 거예요. 돈 들어올 때 같이 움직이고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KC가 거래량도 꽤 커요. 200만 주 넘어요. 얘가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갔겠죠. 매수 들어갔겠죠. 그죠? 매수 들어간 거예요. 매수 들어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7%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여기가, 다시 한번, 자, 여기가 뭐라고요? 0%. 여기는 3.5. 여기는 7. 자,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죠? 좋아.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빠지네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 바로, 예. 그죠? AC 이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분을 감추고. 괜찮아요. 예.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릴 때 밑에 보면 거래량 없죠. 그죠? 보이시죠? 거래량 없죠? 자, 매수 신호 포착이 됐어요.
자, 색깔 검정색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검정색. 검성님, 피디님, 절대 이 칠판 옮기지 마옵시고 이 자리에 그대로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여기서 매수해서요. 7% 찍고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면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하자고. 자, 내가 1억 갖고 주시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세요. 천만 원, 땡땡땡, 1,000만 원. 몇 개로? 10개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안합니다. 자, 금액을 너무 크게 썼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다시 작게 갑시다. 자, 내 1,000만 원 갖고 주시게. 그럼 100만 원. 예, 100만 원. 100만 원. 점점점점 100만 원. 합이 몇 개? 10개. 1,000만 원 갖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또 음봉 발생해서 샀어요. 200. 그죠? 근데 가다가 십자 나타내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네요. 그러면 계속 여기다가요. 심으세요. 이렇게. 이거를 유식한 말로 분할 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분할 매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합, 합, 따당, 합. 다이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다시. 자, 한번 이제 들어가 천천히 볼게요. 어제 발생했던 예, KEC 그리고 실제 매매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잡아 봐요. 이 보이시나요? 이 녹색 화살표는요. 슈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3% 슈팅을 날릴 때마다 3% 슈팅을 날릴 때마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란 색선이에요. 녹색 선은 7%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예,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가자. 자, 그래. 자, 여기서 설명해 줄게. 자, 얘가 자, 줄이고 다시 깔끔하게 다시 자, 줄이고 다시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0이라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여기가 3.5래. 그리고 이 녹색 선은 뭐냐면 여기가 7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캔들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리 밑으로 가져와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가른 2분의 1. 2분의 1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예. 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 잘 보세요. 자, 일단은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VI 발동이라고 해요. 그죠? 예, 10%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죠? 10% 올라갔어요. 오케이, 땡큐. 10%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 나오죠? 예, 여기가 14%예요. 다시 한 번. 자, 여기가 14%를 돌파하죠. 자, 슈팅이 있고요. 슈팅하고 세 번째 슈팅하면서 0%로부터 여기 14%까지 올라온 모습. 여러분 한눈에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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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이 자리가 14%. 그러면 저 매수 위치부터 저 위치까지는요. 퍼센트로 따지면 1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10%냐? 아니, 매수해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 오를 때는 사지 마시고 또 밑으로 내리면 추가 매수. 그런데 뭐는 넘기지 말자. 14%는 넘기지 말자. 슈팅, 오버슈팅은 3%로 슈팅을 한 거예요. 슈팅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지점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되게 편안하게 한 7% 수익이 딱 완벽한 스탠다드인데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매매를 했던 KEC 종목인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다시 캔들 발생 양봉 거리랑 발생하면서요. 이 고동색 화살표는요. 이게 과열이에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KEC를 보면요. 두 번밖에 안 갔어요. 그죠? 이때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KEC가 어제 매매한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 저 자리가 저 자리가 여기가 여기까지 오면 매수 그리고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오케이? 아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단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LED조 205자, 스탁 엔조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 타임에서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요. 그런데 좀 제약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죠? 예, 방송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조심을 해서 좀 차근차근 좀 차분해지려고 애는 쓰는데 왜 괜시리 자꾸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화가 날까요? 그죠? 왜 화가 날까요?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자, 앞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 전하는 말씀 보셨듯이요.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 그죠? 예. 오후 2시부터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을요. 쉼 없이 예. 대전 강연장 제 개인 사무실 거실입니다. 거기서 문 걸어 잠그고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리가 아마 몇 자리쯤 남은 모양인데요. 선착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한 10명에서 12분만 받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자, LED조 2054. 자, 이 종목은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쓰이냐면요. 3월 28일 이거를요. 뭐라고요? 어제라고 그래요. 어제. 자, 어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HB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그렇죠. 자, 여기 보면요. 예, 나름대로 지금 양봉이죠. 그죠? 밑에 거래량 보세요. 뭐 양봉 같은 소리예요. 자, 안 해요. 자, 여기 파란 색선이 있고요. 빨간 색선이 굵은 선이 있죠. 자, 이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여기서는요, 어떻게 보이는지요, 잘 보세요. 자, 색이 세 가지입니다. 빨간색, 굵은 선은요, 시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리고 가는 선은요, 중심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요, 종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캔들에, 야가 얀데, 응? 야가 얀데, 자, 종가에, 그리고 시가에, 그리고 중심에, 그죠? 선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눈에 훅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유식하게 쓸게요. 이거를 수렴이라고 그래요, 수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평선 수렴은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이 지점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종가단순, 종가지수, 종가가중, 종가삼각, 종가조화, 종가가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진 않죠. 자, 이평선을 공부하실 때는요, 왜 종가단순만 볼까요? 자, 왜 이평선을 볼 때는 왜
종가 단수만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 종가 단순 이평선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이 종가만 있어요. 시가도 있지. 그러면 시가 단순 이평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가도 있어야죠. 그죠? 예, 저가 단순 이평도 있어야 되고요. 오, 그렇죠. 그다음에 고가 단순 이평선도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다 놓고 봐야죠. 그러면 과연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자, 그래서 종가 단순만 보죠. 그죠? 내지는 종가 가중, 종가 지수, 종가 조화, 뭐 삼각 여러 가지 예,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거는 저 대마이평입니다. 자, 지수를 다시 지수 이평한 값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가. 그러면 어제 HB 테크놀로지 일봉을 보면요. 여기 밑 여기 저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거리랑 보이시죠? 천이니까 천 천만, 십만, 백만, 천만, 3,700만 주.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날만 매수한 거예요. 자,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돈이라고 그랬죠. 돈은 뭘로 표현하자? 자, 물이라고 표현하자. 자, 물이라고 표현하자. 그죠? 여러분들, 저 가끔 저 종목진단 이런 방송을 보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께 이제 그 종목을 저 여쭤보면서 물 탔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 탔다라고. 물. 예. 예. 이건요, 저기 정확한 주식용어 아니에요. 주식용어 아니에요. 추가 매수라고 해야죠. 추가 매수. 주가가 내렸을 때 추가 매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물 탔다고 그래요. 이게 물은요, 사설 도박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물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말은 웬만하면 좀 삼가하시고. 자, 돈은요, 뭐예요? 예, 이런 표현을 쓰세요. 물 들어올 때 배질하자.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갑자기 예,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그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HB 테크놀로지 일봉이 되겠습니다. 자, 3월 28일이 되겠고요. 자, 얘는요, 여러분들 HB 테크놀로지란 종목, 자, 잘 보시면요, 91만 5천 주 들어오면서요, 시간은 10시 57분이 되겠습니다. 10시 57분에 갑자기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당구장 표시한 대로, 예, 슈팅이 날라온 거예요, 슈팅. 예, 슈팅이 쭉 들어온 거예요, 슈팅. 슈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요,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요,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죠. 근데 매수하기 전에 봐야 될 게 있어요. 뭐 볼까요? 이거 봐야죠. 하나, 둘, 셋. 자, 화면 키워갑니다. 자, 한번 갑시다. 31% 합격이고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뭐가 유동 비율,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 자, 영업이익이 어땠습니까? 흑자입니다. 예, 그리고요. 예, 직전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이 종목을 포착했을 때 언제? 어제요, 어제. 어제 포착했을 때 당시에 장부를 보아하니 버킷 스튜디오 마냥 감사 보고서 미제출 이런 게 아니고 거래 정지 대주주 지분이 16% 이게 아니고 69%에 44에 여기 부채비율 유불 그죠? 444 돼 있고요. 여기 마지막 2,7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2,700원이요? 계산하기 힘들죠? 그냥 2,700원 더하면. 그럼 목표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요. 그냥 5,000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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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2,455원이에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죠? 아니, 이 종목이 5,000원이라고. 우리가 찾아낼 거는 오로지 목표가만 찾아내는 거예요. 목표가만. 손절가, 손절가가 어딨어. 애시당초 손절할 종목은 그냥 안 하는 게 맞죠. 손절할 종목을 왜 사요? 애시당초 안 샀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죠. 어제 갑자기 거리랑 들어오면서 흑!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고 딱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얘를 딱 봤더니 하나, 둘, 셋, 이 5,000원. 미쳤네. 그러고 매수했겠죠. 그죠? 어떻게? 2천만 원 확. 그렇죠? 아니요. 3천만 원 훅. 아니요. 집중 매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걸 몰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요. 집중 투자 아니고요. 예? 딱 이렇게 되면요. 딱 빙.
예. 따당, 즉 200이든요, 500이든 300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요 나누세요. 한 10조각으로. 그래서 하나씩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떨어질 때 더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감사한 거예요. 주가는요 항상 시작에서요. 주가는 되게 어떻게 움직여요? 시작에서 떨어졌다가 되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맞죠? 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10시 57분에 이렇게 나왔으면요. 오케이 매수를 한 겁니다. 오케이 매수를 했어.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땐 사지 말고 잠깐 밀릴 때 예, 추가 매수했다가 그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추가 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꼬리비 부분에 그랬더니 시작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뚝 떨어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따라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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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선을 예, 10% VA 발동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이렇게 잡히면요. 감사하죠. 물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요. 여기 10%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일단은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일단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0원. 뭐라고요? 5,000원. 그럼 이 종목을 사서 5,000원 갈 때까지 사임 저는 중기든 장기든 제가 바빠요. 직장인이고요. 저 자영업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10%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 보이느냐. 이게 지금 보이시는데 이게 정적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이 14%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서 5R 밴드라고 그래요. 5R 밴드는 뭐냐?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과열 구간이죠. 그러면 거래량이 이때 만났던 처음에 발생했던 이 근방의 거래량과 이때 거래량의 크기가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땡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연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연 몇 퍼센트일까? 12%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까처럼 거래량 동반해서 분봉해서 어떤 신호를 주면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수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는 12%에 12%는 100만 원을 사셨으면 12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샀으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나 나는 이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수익만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듯이 10%대에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큰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팔았더니 더 올라가더라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다시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10시 몇 분에 이때는 거래량도 없고 캔들도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종목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 그런 데 물어볼 거 없이 그냥 이 틀에 짜여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던 종목은요. HB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때부터 거리랑 예, 좀 줄면서요. 밑으로 그저 주가가 반락하고 꼬꾸라지는 모습을요.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왜 이 자리에서 거리랑 동반해서 한 2시간 채 1시간 반 정도 왜 후다닥 이런 행위를 할까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냥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종목 괜찮았잖아요. 장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신호 나오고 슈팅 나오면 들어가세요. 그러고요. 반드시 이 14%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3. 예, 슈팅 나오고 7% 수익 나고 그 자리가 14% 자리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KC에 이어서, 예, HB 테크놀로지도요. 어제 아주 깔끔한 수익을 걷어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 다음 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LED조 2054,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그렇죠? 탐욕입니다. 인간은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요, 항상 늘 차분해야 되겠죠. 스탁 엔조이, 주식 즐겨라. 자, 다시 한번 좀 공지 드리지만요,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 이번 주, 예, 4월 1일이 되겠죠. 그래요. 자, 2시입니다. 장소는 대전인데요. 이데일리 온에더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하단에 나오는 샵 377이 유료 100원 접수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오셔서요, 예, 상세하게 설명을 꼼꼼하게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좀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미래 나노텍. 이 종목도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미래 나노텍. 어제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47만 주 거래량 동반해서요, 시간은요, 14시 3분입니다. 14시 3분, 2시 3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 전에는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신호를 딱 주죠. 예, 슈팅이 날라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뭘 찾기 위하며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다 같이 뭐라고요? 목표가를 찾는 겁니다. 목표가, 오케이? 자, 목표가를 찾는 거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화면을 좀 크게 띄워서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 꼭 시청하십시오. 42%의, 예,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이 계속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가 22년도에, 예, 새롭게 좀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죠? 그리고 뭐 본다고 그랬어요? 자, 흑자. 부채 비율, 유부율 갖다 댈게요. 70일에 1500%. 그 전에, 이때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9,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9,000원 더하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12,500원. 왜냐면요, PPS가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20,000원이에요. 25,000원이 아니고요, 20,000원이에요. 그러면 12,5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500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이에요. 미래 나노텍. 주봉이에요. 12,500원. 지금 11,880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주봉에다가 선을 그어놨거든요.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슨 아무데나 여기다가 뭐 최고가 17,000원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이제 17,000원 이렇게 거놓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요. 자, 17,000원 이렇게 거놓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잘 보실게요. 여기, 자,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주봉의 윗골이라고 하는, 예, 고점 부근에다가 선을 쭉 거봤더니요, 어머머 세상에, 여기랑요 똑같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치하더라.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가가 만, 그렇죠, 만, 예, 2,500원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를 넘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다시 한번 가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요, 12,5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 식대로 얘기하면 끝물이구나, 마지막 스퍼트다 생각해서요, 요때는 나름대로의 제 식대로 이야기하면요, 좀 세게, 예, 좀 세게 비중을 들어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겠죠. 거래량도 제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10%, 그죠? 즉, 정적 변동성, VI 발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방금 보여드렸던, 예, 그 부분이죠.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거, 14%를 넘기지 마라. 자, 여기가 14, 여기가 10, 여기가 7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되게 이때쯤 놓습니다. 이때쯤 놓겠죠, 이때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바로 5R 밴드라고 하는 이 고동색 화살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 나와야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냐라고 봤더니요. 얘도 똑같이 12%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미래의 나노텍도 다시 한번 미래의 나노텍도 언제 어제였다는 거죠. 자, 어제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미래 나노텍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이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팔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저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 예, 정확하게 2시부터 2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비밀 이야기, 아웃사이드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예, 지난주에 저 이어서, 예, 챗GPT와 관련된 종목들, 해서는 안 되는 종목과 해도 되는 종목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고요.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